안녕하세요. 영어가 즐거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당신 내 말 들어야 돼요 라는 표현이었죠? You should listen to me. 다시 한번, You should listen to me. 자, 두 번째 표현, 제가 당신 핸드폰 사용해도 될까요? Can I use your cell phone? Can I use your cell phon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표현은 총 두 가지. 그중 첫 번째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표현은 얼마나 걸립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자, 오늘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I want to go to Dongmun Traditional Market. How can I get there? Oh, you can take bus number 100 her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Well, it takes about 15 minutes by bus. Oh, not that far. Thank you. My pleasure. 오늘의 첫 번째 표현,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외국인 친구 이런 질문을 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How, 얼마나, long, 길게 혹은 오래. Does, 음음문음을 표현하는 물음표에 해당하겠습니다. It, 그것은 take, 걸리나요?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예전에 이 take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take 다음에 교통수단을 넣어서 I take a bus, 교통수단을 타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 take라는 단어가요, 시간이나 돈을 만나면 그 시간 혹은 돈이 들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되죠? 네, How long does it take? 자, 제주도에 요새 맛집이 굉장히 많죠? 맛집에 갔는데 역시나 사람이 많네요. 자,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How long does it take? 자, 친구가 만나러 오는데 출발한다고 전화 왔어요. 얼마나 걸려? 얘기해 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좋아요. 자, 휴대폰 수리 맡기러 갔는데 이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어떻게 얘기하죠? 네,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How long does it take? 그거 얼마나 걸려? 라는 질문을 그것, 다시 말해 무엇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문장 끝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려? 라고 질문을 할 때 How long does it take? 다음에 to learn English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시 말해서 면허증, 갱신, renew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면허증, 갱신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renew my driver license? 다시 한번, How long does it take to renew my driver licen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제주? 서울로부터, from Seoul. 다시 한번,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제주 from Seou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 얼마나 걸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주도민이 아까 영상에선 이렇게 말했어요. It takes about 15 minutes by bus. It, 그것은 takes, 걸립니다. About, 약 15 minutes, 15분 정도 by bus, 버스로. It takes about 15 minutes by bus. 버스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it takes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시간을 넣으시면 돼요.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about 1 hour. 다시 한번, it takes about 1 hou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30분 정도 걸려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다시 한번 It takes about 30 minut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통수단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는 제주도민 by bus라고 얘기했어요. 교통수단 앞에 이 by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무엇무엇으로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It takes about 1 hour by taxi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려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about 40 minutes by subway.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걸어서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발은 교통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b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위에라는 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걸어서 걸려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on foot. 다시 한번 It takes about 30 minutes on foo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How long does it take?에서 is의 내용을 구체화할 때 문장 맨 끝에 그 내용을 넣어주셨었죠? 자, 이번에도 한번 이 is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이 책 다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2 hours to finish this book. 다시 한번 It takes about 2 hours to finish this boo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 매우 매우 아름다운 올레길이 있죠. 자, 올레길은 영어로 올레 오솔길, trail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올레 trail. 그 중에서 7번 코스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7번 코스 끝내는데 6시간 정도 걸어서 걸리더라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about 6 hours to finish Olle Trail No. 7 on foot. 다시 한번 It takes about 6 hours to finish Olle Trail 7 on foo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t takes about 15 minutes by bus. It takes about 15 minutes by bus. 자, 오늘의 퀴즈. 다음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내 차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자, 두 번째,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데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봐요. See you next week. Bye bye.